이번에는 피자 나누기예요. 피자 나누기인데 피자가 큰 길이 한 판 있죠? 이걸 한 번 가운데로 나누고 또 위로 나누고 두 번째 나눴죠? 세 번째는 이렇게 자르고 네 번째는 이렇게 잘라요. 그렇게 해서 네 번 직선이 선이 네 개가 생겼죠? 하나, 둘, 세 개, 네 개. 해서 조각이 몇 개 나오나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개 조각이 나왔어요. 그런데 퀴즈는 뭐냐니까 마찬가지로 네 번을 자르는 거예요. 직선으로 꼬불꼬불하게 자르면 안 돼요. 반듯하게 선으로 자르는데 이번에는 같은 크기의 피자 조각 여덟 개가 만들어졌지만은 피자 조각 크기는 뭐 크든 작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. 크든 작든 상관없이 열한 조각이 나오게끔 자른다면 어떻게 잘라야 될까요?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. 크기는 큰 조각도 있을 거고 작은 조각도 있을 거예요. 지금처럼 똑같은 크기의 조각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.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할 텐데 여러분 선을 딱 네 번을 이렇게 관통하게 원을 가로지는 선을 네 번을 끊는 거예요. 이렇게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 이렇게 하면 다섯 조각이 나오겠죠. 그죠? 아니면 한 번, 두 번, 세 번 한 다음에 이렇게 쭉 나눈 가운데로 한번 나누면은 여덟 조각이 나올 거고, 그죠? 11조각이 나오게끔 선을 한번 그려보세요. 그게 퀴즈입니다.